오늘 오전에 열린 2005 조용필 필앤피스 콘서트 제작 발표 현장에서는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조용필 씨의 북한 공연 추진설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조용필 씨는 이 자리에서 북한 공연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자, 하반기에 열릴 콘서트 계획 발표 현장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북한에서 공연을 할 용기가 있다. 평양 공연설에 대해 조용필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뭐 항상 늘 오픈을 해놓기 때문에 구체화돼서 그쪽에서 뭐 날짜까지 나온 만약에 해준다면 갈 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조용필 씨는 몇 년 전부터 북한 공연 제의를 계속 받아왔으며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연 요청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게 참 오래됩니다. 그렇지만 또 요청을 받았다 또 무산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돼야 되는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그냥 한 7, 80%는 네네네 뭐 기회되면 하십시다 하는 정도지.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북 민간 교류 관련 내용을 발표하던 중 SBS가 조용필 씨 평양 공연을 8월 초를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또 이것이 한두 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고 많은 몇 편을 걸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직도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의 평양 공연과 관련해 SBS는 이미 지난 2월 11일 통일부로부터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 예정됐던 북한 측의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아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